우리 홍씨에도 기준님은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이 지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눈치가 되게 빠르고 내 개성이 되게 빨라. 그래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너는 어떻게 했구나, 아 나는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게 되게 강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무당사주는 아닌데 신의 가물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 직성이나 그리고 웬만한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딱 봤을 때 너는 아니야 하면은 그냥 딱 아니고 누구를 좋다 싫다도 성격이 잘 없다 보니까 성격이 좀 이기적이세요. 차가운 도시냐? 말씀을 해주세요. 호불호가 강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차가운 도시냐. 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딱딱 부러지고 네. 성격이 딱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남한테 실수 안 하고 살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실수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각자 사는 개인주의 강하다 보니까 신랑이 있어도 내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부부궁은 서로가 필요할 때만 맞는다. 필요한 것만 하면서 각자의 좋은 점만 우리가 찾아라는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이 너무 없어. 어머니가 내가 딱 보니까 그래. 그리고 사고는 있는데 올해는 어머니가 다른 건 조심할 건 없다. 근데 머리 안 아프셔?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요즘...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하고요. 네네. 이 뒷머리 쪽 있죠. 네. 그러니까 병원 가서 검사 있잖아. 네. 한번 올해는 정밀검진을. 왜냐면 올해 해운년이 좀 몸으로 치는 내가 해운년이거든요. 건강으로. 그러니까 이 뒷골 쪽이나 머리 쪽이나 이쪽을 좀 치는 해운년이니까 건강 상태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머리나 몸으로 좀 치는 게 좀 있으니까 올해는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 뭐 투자한 건 없어? 네, 아직 그런 거 조심스러워서. 계획한 것도 없고 투자 네. 계획한 것도 없고. 근데 올해는 돈은요 내가 좀 투자를 하거나 뭐를 조금 사놓거나 그러면은 내가 조금 뭐 부동산이 됐든 간에 뭐 주식이 됐든 간에 했을 때는 내가 재수가 아예 없는 해는 아니고 한 캐는 있는 해운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움직이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일을 해도 괜찮고 어떤 내가 좀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어머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말년은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돈은 크게는 못 벌어도 있어. 계속 좀 있을 수 있으려나. 돈은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내가 돈은 없다 처음에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사주는 큰 부자가 되려면 뭐냐? 인복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문제는 뭐냐? 우리 어머니야, 우리 엄마야. 인간을 내가 싫어하는데 살아 돈이 붙겠어? 사람을 좋아해서 누가 옆에 사람들이 쟤 괜찮다 해서 같이 팔아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게 윤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첫째 사람을 그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뭐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적당한 거리선을 둬요. 저한테 뭐 크게 영향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다 영향가가 그렇지. 있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무랑자는 나를 떠줄 수 있는 거잖아. 쉽게 그러면서 어떤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첫째는 사주에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무당이잖아. 방언원들은 전부는 무당이잖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돈복은 있으나 내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벌고 만다. 근데 그게 근데 욕심은 있다. 네, 이 몇 년 전부터 내가 좀 많이 내려놨어요. 내려놔서 그렇게 벽을 치질 않고 오는 사람도 다 인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많이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예, 인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천해지는 않아요. 그렇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유해졌다 그렇게 그냥 다 그냥 두루두루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 예,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스트레스를 예전 같이 안 받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그냥 예전 같이는 그렇게 만약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저기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는 돈복은 있는데 왜냐면 돈은 사람이 어울려야 맞아요. 돈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데 내가 진짜 돈복은 많은데 돈복이 없지는 않아요. 사주에 뭐 완전 거지가 되거나 뭐 돈이 없거나 항상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깔아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이 벌 때 있고 조금 내려올 때 있고 그래서 항상 기본기가 있거든 살아가면서 당장 그건 큰 돈은 못 버는 것 같아. 근데 그 단계에서 내가 사람한테 조금 배척하는 것도 조금 있고 맞아요. 그리고 표정 자체가 스마일 웃어야 돼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내리는 어머니가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 게 내 눈에 보여. 되게 재밌는데 어머니가 좋을 때만 그러니까 항상 그 누구한테도 웃는 인상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냥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돈 빼고 내가 보기 없는 사주는 아니고 돈은 항상 기본기는 깔고 있는 가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귀가 얇아서 누구 말을 믿거나 누구 말에 가머니설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또 내가 괜찮은 건데 알면서도 혹시라도 해볼까 이런 거 조금 그건 언제 있냐? 64살, 66살, 두 번에 내가 팥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생이 좀 뒤바뀐 운이 있기 때문에 64살이랑 66 때 그때가 팔란이 온다고요? 네. 그때 좀 나한테 다 좋진 않겠죠. 4, 5, 6에는 모든 행동을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고 지금부터는 한 8, 9, 60까지는 운이 나쁘지 않고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가 됐든 간에 뭐 계획이 있거나 뭔가를 조금 내가 봤을 때 변화운이 조금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조금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좀 해볼까 어쩔까 하긴 하는데 해도 내가 보기에는 무방해 나쁘지 않아요. 운은 뭐 대운은 아니고 한 중운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남편 사주는 뭐 안 보신다니까 제가 남편하고 사이나 뭐 이런 건 어때요? 남편하고 사이요? 남편 복은 있나요, 내가? 서방 복이 없지는 않은데 신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신랑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닐 텐데? 같이 가는 거 아니라고요? 어딜 같이? 서로가 서로가 길을 가도 너는 내 길 있고 난 내 길이 있어. 그렇죠. 부부가 서로가 쉽게 얘기해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같이는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인이 있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지는 않아. 그러고 싶. 근데 신랑은 신랑 때 너는 너대로 우리가 각자 마이웨이 길을 간다는 얘기야. 맞아. 뭘 물어? 너무 좋아요. 부딪히는 거 안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 그 사람의 정을 느끼고 뭐 이런. 범띠 말띠라서. 그리고 서로 있으면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각자 필요한 거면 지금은 그 관계에서 만족하고 살잖아. 서로 부부가 뭐 나 헤어질 거예요, 이혼할 거 이거 아니잖아. 그 소리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살잖아. 뭐 그놈이 그놈이고 어디. 그래도 이 사람이 남한테 나를 무시하거나 남들 앞에 나를 개쪽을 주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야. 각자 길을 가다 보니까 서로가 강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가 약해서 쉽게 해서 남편이 나를 떠받들어 주거나 우리 마누라 최고야 떠받들어 주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마누라가 떠받들어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근데 둘 다 떠받들어 주지가 않아. 무슨 말인 줄 알지? 중간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 부부 관계가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렇게 쭉 이봐, 엄마는 성향 자체 그런 성향이에요. 성향 이렇게 자체가. 쭉 가는 게 낫지. 성향이 그래.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건강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방목해요. 노래는 어머니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 아,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뇌 이쪽 조심하니까 우리 그 내가 저기 뭐야 광고도 아닌데 아스피린 경구약 알죠? 그 파는 거. 그 뇌졸중 뇌질환 해주는 거. 그거 먹으면은 아스피린 한 번도 안 먹어. 아스피린 그 뇌졸중 그 예방하는 게 있어요. 많은 거 12,000원 주고 배달.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 스타일이라. 근데 병원 가도 뇌는 몰라요. CT를 찍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방용 그걸 그 저기 뇌질환 환자가 먹고 예방으로 많이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겨울에. 겨울에 한 번씩 먹고 자꾸 나는 다른 병은 별로 안 생기거든? 위는 원래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여. 근데 위는 항상 타고난 게 뭐 위가 안 좋고 성격이. 위 좋은 사람 있나요? 성격이. 아니 그래도 위가 아프다고 내가 많이 까탈롭다고. 이 봐봐. 얘기하잖아 내가. 근데 본인은 저기 뭐야 위보다는 뇌 여기 있죠? 이 위쪽으로 잘못하면은 이 몸으로 조금 약간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중풍으로 돌아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항상 그거를 예방을 하셔야 돼요. 약을 먹고. MRI 꼭 찍어보시고 한 번씩. 그리고 예방은 그거 하나씩 먹으시면은 겨울에 꼭 먹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사람들 얘기 많이 해줘요. 뇌질환이 많이 보이는 시도님들 같으면.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드님 거 봅시다. 이문생 좀 발을 숨은 열쇠입니다. 아드님은 엄마랑은 좀 봤을 때 부딪히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원숭이 띠랑 말 띠랑. 아이고 띠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또 좋은 띠가 또 있어야 서로 감안한다고 해도 또 잘 사는 부부가 있고 또. 근데 우리 아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의 성격이 있으면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성향이 조금 많아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전에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건 있다. 그리고 우리 아드님 올해 혹시 뭐 이동이나 변동할 일이 없나? 원래 우리 아드님은 외국을 많이 왕래하고 살아야 되거든. 아드님 같은 게 올해 좀 이동 변동할 일은 혹시 없다 그래서 들은 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던 자리 다시 계속 있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마음은 뭐 다른 것 좀 막 그런 말은 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이동 변동이 내가 보기엔 조금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도 해운전에 이동을 해도 괜찮고요. 뭔가는 결과를 해도 괜찮고 그러기는 괜찮아. 결혼은 안 했죠. 결혼을 한대? 결혼 좀 늦게 해야 되는데. 예, 늦 안 하고 진우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자 여자가 좀 많지 않아? 글쎄 지금 여자를 좋아해. 색이 좀 강하게 보여. 그래요? 그래서 근데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돼. 여자에 관심이 많고 그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한 여자에 만족해서 뭐 얘는 삐리 꽂혀야 되는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얘한테 쉽게 얘기해서 지가 여자를 순종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지가 이 여자한테 맞추어야 되는데 성격이 누구를 맞추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아, 착한 거 엄마 맞추는 거하고 또 틀려. 엄마가 보는 눈과 또 일반인만의 눈은 또 틀리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엄마들은 다 새끼 다 착하다 그래. 나쁜 사람은 없어. 거의 다 그러거든. 근데 얘는 자기가 누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결혼 후는 36이나 37에 정도 됐을 때 한 번 있고 41에 있어요. 41에 있으니 그건 그때쯤 결혼 안 날 애는 아니에요. 누구랑 사례는 사례인데. 근데 여자를 만나면 오래 만나더라고 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 근데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내가 봤을 때 얘가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나는 좀 자유이고 싶다, 혼자이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은 애기 때문에 자기 라이프가 되게 뚜렷해요. 그리고 자기 뭐 어떤 여행이나 어떤 자기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게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이 같은 경우에 우리 오씨에도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나 기회나 이런 건 내가 봤을 때는 잘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좀 귀염을 좀 많이 받는 케이스고 좀 엄마랑은 좀 내가 봤을 때 좀 반대적인 성향이 있어서 사람을 내가 봤을 때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사람 잘하고 너무 좋아해. 친구도 그래요. 엄마 잘 살아. 친구는 많아. 자기가 이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 두루두루 많아서. 그건 좋아. 그래서 사람 많아야 엄마 돈을 벌어. 사람들 나를 좋아해야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봐봐. 지가 해. 옆에 사람들 다 해주지. 좀 그만둘라 그래도 못 그만두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는 올해는 좀 변동을 해도 내가 보기 나쁘지가 않고 이 친구는 꿈이 조금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회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회를 해도 괜찮고 어떤 그 좀 부서 이동을 해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운이 나쁘거나 뭐 저기 한 거 없고 7월 달 들어서서는 조금 구슬이 조금 돌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말 조심 입 조심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저기 뭐야 오씨 여기 따님이셔? 네. 선생님입니다. 이정성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는 속을 잘 못 쓰지 않아? 예? 속을 잘 못 쓰지 않냐고. 속을? 이 속알머리를 잘 못 쓰지 않냐고.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속을 이렇게 내보내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드러내지 않고 품고 있는 게 되게 많은 많은 형국이야. 그렇게 쉽게 안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가까이 하게 뭔 당신이야. 뭐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조금 성격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다가가거나 누구한테 뭔가를 해서 일단 쉽게 해서 막 이렇게 쾌활적인 성격이어서 뭐 누구도 좋고 저도 이런 성격보다는 그냥 말 없이 하고 있는데 다 꾸준하게 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애 둘 다 잘 났어요. 근데 얘를 조금 음악 계통 같은 거 좀 시키지 그랬어? 노래는 잘하긴 한데. 좀 예체능 계통, 음악 계통을 시켰으면 훨씬 더 활달적이고 훨씬 더 그런 쪽으로 뭐 약간 피아노 계통 쪽이나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이런 계통 시켜서 되게 잘 됐을 케이스긴 해. 근데 외국에 좀 나갈 애는 아들이 더 많아요? 딸이 또? 둘 다 기회적으로는 있어. 이 집에 좀 외국 타고로 왕래하는 실력이 있어서. 그러네요.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이 친구는 혹시 지금 뭐 공부를 더 하고 싶다거나 뭘 더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아? 제가 뭘 좀 더 하려고 직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뭐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그거를 제가 뭐 나름대로 영어 공부도 뭐 책 사다 놓고 막 하고 그러긴 하는데 학구일이 좋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책 펴놓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 펜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거나 좀 뭔가를 내가 더 활달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더 원하는 게 조금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공부를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서른까지는 공부가 더 많이 보여. 직장보다는 고집도 있고 그래서 둘 다 결혼은 할 수 있나요? 결혼은 하는데 우리 딸은 글쎄
딸내미는 조금 내가 보기엔 결혼이 좀 약해요. 아, 남자분은 남자분은 눈은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아니 얼굴값을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소통만 되면 돼 이 친구는. 아, 딸은 결혼은 좀 약해요? 아들은 좀 결혼해. 아들 결혼은 딸은 결혼은 좀 약해요. 딸도 결혼 좀 늦게 해야 되죠. 얘는 지금 당장 둘 다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아니 그리고 아닌데, 본인도 그렇게 당장 애들 결혼하고 싶구나 이러진 네, 애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찍 나는 그냥 같이 막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다고 내가 봤을 때 애들은 근데 근데 아 우리 딸이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고집도 제일 세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잘 품고 있는 거 잘 얘기 안 하고 얘는 그리고 공부는 조금 더 해서 라이센스를 더 따든 아니면 자기가 뭐 언론 플레이가 됐든 어떤 이런 뭐 대외적으로가 됐든 조금 뭔가를 더 조금 좀 따서 이렇게 가지고 내가 보기엔 괜찮아. 이 펜을 자꾸 치고 있어요. 공부를 더 한다는 얘기거든. 시켜요. 시킬 수 있는 운동 되잖아. 뭐 근데 이렇게 이게 딱 봤을 때 네. 말년복은 제가 있을까요? 말년복? 네, 그 조금 의심하지 마. 잘 살았잖아. 아, 뭐 그렇게 어떻게 57년 동안 잘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더 그냥 이렇게만 좀 가야 되는데 뭐 그냥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만 쭉만 해도 혹시 이렇게 말년복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저는 그냥 뭐 그닥 나쁘지는 않는 거죠. 네, 약간 60대 66만 빼고는 그다음에 60대 여섯. 그것만 빼고는 뭐 금전이든 돈이든 이런 거는 크게 뭐 변동이 있거나 이동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지적인 게 그냥 차도녀요,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여자. 맞아. 걱정하지 마. 잘 살 거니까. 뭐.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저기 뭐야 어디 가면 그냥 평범한 사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범한 사주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던데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그냥 그저 그런 거죠. 잘 살아요. 뭐 문제가 없었잖아 이게 살면서 뭐 그냥 이 정도 없는 집은 없죠. 그보다는 신랑도 괜찮고. 근데 제가 남자친구나 이런 건 있을까요? 사귈 수 있을까요? 나는 가정 있는 사람한테 연애는 얘기해. 연애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지만 남자친구는 많은데 가정 있는 사람한테 남자 보내서 이런 얘기는 안 해줘 나는 원래. 57세에 누구 들어온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든 만날 수 있어.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서 뭐 남자가 들어오는 얘기 아니야. 지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세월이 그런 세월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 무당이 연애라는 건 실년이 가면 미친년이라 그러지? 만사가 귀찮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 그거는 어머니 마음에서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